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네. 29살 최인선이라고 하고 네. 최인선. 어떤 이라고 청주? 하세요? 청주? 청주? 청주. 청주요. 어, 멀리서 네. 교육의 도시 청주. 어떤 이라고 하세요? 어. 사실은 떨려가지고 네, 각, 네. 원래 꿀통쇼라는 이거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사실은 김효석 교수님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여기 아니고 여기 보려고 한 건데. 네. 아니, 괜찮아요. 쌍꺼풀은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릴 때 했는데 아직도 어릴 때 싸게 해서 싸게 붓기가 아직 안 빠졌어. 그러니까 붓기가 싸게 하면 붓기가 그러니까. 한 20년 가나 봐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네. 아, 왜 그래요? 자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긴장 풀어드리려고 자꾸 네. 그러는 거니까 네.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원래는 판매를 저도 좀 했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판매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 제가 느꼈던 점들을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감도 정말 많이 얻었고 그리고 목표가 사실 있어서 좀 나왔거든요. 저 꼭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등록하세요? 아 등록은 정말로 등록은 이제 5월 달부터 하려고 네. 미리 지금 벌써 상담도 다 미리 받아놨어요. 사는 지역이 청주다 보니까 네. 올라오는 게 조금 여건이 어려워서 조금 멀어요 청주가? 청주가 차 끌고 아니 근데 차 끌고 움직이게 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럼 차 끌지 말고 버스 타고 오세요. 버스 타고 와도 1시간 반 거리인데 그게 또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김효석 아카데미를 청주로 옮겨달라고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좀 제가 지금까지 뭐 남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네. 해보거나 이런 적이 네. 전혀 없어요. 예.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판매직을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제가 좀 힘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감당이 좀 안 되고 아니 저 그 학원 오면 늘 거기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학원. 딸 집 나가면 한강에도 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파멘탐스하고. 아니. 예. 아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제. 대중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 많죠. 특히 또 요즘 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방송 출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브랜드를 그렇죠.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팟캐스트도 있고요. 뭐 VJ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서 얘기하거나 1대1로 얘기는 잘하는데 왜 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떨려요? 힘들어요? 당연해요. 그럼요.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그 사람들 보세요.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원시시대 어떤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 앞에 선다는 건 유전학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게 생각의 변환인데 두려울 때나 호기심 있어서 흥분될 때나 생리 반응이 똑같아요. 자, 새로운 걸 우리 경험할 때요. 이걸 두렵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호기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행 가면 두렵기도 하지만 막 신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두려워야 되는 게 두려움이 없으면 죽어요. 맞아. 호랑이 만났는데 허이 잘생겼네. 와 실물이 되게 멋있다.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인데 어차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대에 섰을 때 나한테 위협을 가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럼 이건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자.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여행 갔다고 생각하자. 생리 반응이 똑같거든요. 네.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우리가 새로운 걸 경험하면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네. 아, 새로운 거구나. 그리고 상상하는 거죠. 막 상상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나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서봐야 돼요. 많이 서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서보면 익숙해져요. 저도 45살에 무지하게 떨어본 적이 있거든요. 불과 100명 앞에서 덜덜덜덜덜 떨던 적이 있어요. 100명 앞에서. 왜 떨었냐면 주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 제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안 경험해 봤잖아요. 주례는.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3회는 많이 봤는데 단상이 딱 올라갔는데 저기서 신랑 입장 딱 하는데 긴장이 빡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이도 너무 어린데 막 어른들이 나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 이상하게 어떡하지? 진짜 떨었어요. 했더니 정말 제 친한 제자인데 딱 보더니 씩 웃더라고. 제가 떠는 게 보였나 봐요. 교수님도 떠오시네요. 야, 떨었다, 야. 근데 두 번째 주례할 때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하나도 안 떨어져. 아,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해보면 돼요. 아, 어떻게 자, 해보면 돼. 됐죠? 이제 용기 내서 나왔잖아요. 거의 다 한 거예요. 지금 안 떨어 보여요,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네. 안 떨실 거예요. 네. 5월달부터 안 떨실 거예요. 네. 박수 부탁. 네. 아, 그러니까 학원에 어차피 오시면 전화를 해서 학원에서 만나고 또 예, 예. 또 꼭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